빠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죠.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고요. 그럴 때 한 번쯤은 날 위해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역시 늘 해오던 음악이 아닌 신나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만들었더니 지금은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던 의미 있는 곡이 됐어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지나갈 뿐이고 오랫동안 머물진 않거든요. 곧 스쳐갈 시선에 망설이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어반자카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꽉 막힌 노후를 뻥 뚫어주는 100세 시대 연금저축 NH투자증권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춘천간도로 강촌에서 설악까지 가는 데만 15km 구간에서 1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서종까지 시속 20km 이상 내기도 어렵습니다. 춘천에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외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부근이나 중부고속도로 곤지 앞두고도 지체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에서 평택까지 가는데 20km 구간 밀리고요. 이후로도 비봉이나 배송, 금천 부근 차가 많아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군지암 이전부터 중부터널 가는 길이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호법 이전으로도 진천이나 일주, 남이천 부근에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 지체 정도가 좀 심해 보이는데요. 목천 통과에는 청주 일대부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지만 이후로는 안성이나 오산, 신갈, 양재 부근으로 짧게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제 노량진에서 압구정 가는 길이 정체고요. 반포나 신사동 부근은 양방향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전 시간보다 상황이 좀 좋아져서 구리 방향만 마포에서 한남대교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정도입니다. 꽉 막힌 노후를 뻥 뚫어주는 100세 시대 연금저축 NH투자증권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체세포스? 체세포스 낮추기 정말 힘드네요. 죽을 맛입니다. 아유, 힘들어, 힘들어. 죄송합니다. 더 좋은 우유를 위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체세포스 1등급 우유. 이제 건강한 젖소만이 가능한 체세포스 1등급을 확인하세요. 서울우유 나 100%.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요즘 잘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형 신차 샀어? 저기 비용 부담될 텐데. 신차장이 있잖아. 세금이랑 보험료는? 신차장한테 맡겠지. 그럼 차량 관리는? 신차장이 해줘. 사고 처리도? 신차장이잖아. 하, 근데 신차장이 누구야? 아니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신차 달 땐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AM 792kHz,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시동이 아닌 부팅, 운전이 아닌 플레이로 자동차의 개념을 새롭게 바꾼 드라이빙 디바이스 아이오닉. 드라이빙 디바이스 아이오닉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